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오늘 통발을 설치해놨는데, 오늘 통발을 설치해볼 장소는 여기 뽀가 있는 작은 하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물고기들이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물고기들이 고여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통발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통발의 먹이는 바로 닭입니다. 닭. 네, 지금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발을 던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닭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잘 나고 메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풍나리, 뭐 빠가사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통발 던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놨고요. 이제 24시간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메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메기. 그러면은 우리 내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발을 확인하러 왔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어제는 쨍쨍했는데 오늘은 진짜 비가 구슬구슬 내리네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기를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내려가가지고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와, 이거 보세요. 빨간색 빠가사리. 아, 이거 탱가리, 탱가리. 탱가리 보이시나요? 와, 대박. 이거 하나 뭐지? 빠가사리인가? 아닌데? 아, 일단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이. 와. 대박, 대박.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와. 여러분들, 생닭을 넣었더니, 지금, 여기 보세요. 다슬기 봐. 다슬기. 엄청 커. 다슬기요, 다슬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다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지? 메기인가? 메기처럼 생겼는데요? 미육이? 아, 미육이네, 미육이. 야, 이거 보세요. 엄청 작은 미육입니다. 계곡에 사는 메기예요. 여기가 계곡물이 내려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미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대박 대박. 퉁가리. 여기 좀 큰 미우기가 있네요. 더 큽니다. 와, 대박. 오오오. 와, 엄청 팔팔해요. 와, 이거 봐. 대박 대박. 야, 갈견이도 있네. 갈견이. 이거 뭐야? 이거 탱가리한테 쏘였는데? 탱가리한테 쏘였어요, 방금! 와, 대박, 탱가리도 있고요. 와, 탱가리는 무서워서 내가 못 잡겠어. 우리 물고기 잡아봤는데요. 와, 대박입니다. 오늘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비 올 때 통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와, 탱가리 3마리에 미우기 2마리, 그리고 갈견이 3마리에 다슬기 3개까지. 다슬기까지 들어왔어. 와, 대박입니다.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잘 간다, 잘 간다. 잘 가. 잘 가. 자,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오늘 탱가리에다가 미우기까지 봤잖아요. 와, 대박이고, 여기가 계곡물이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우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슬기까지. 야, 역시 닭을 삭혀가지고 이렇게 통발을 설치하니까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대박이었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